그동안 네. 이게 본인도 이게 보니까 한 5년 정도의 무명 시절을 좀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아버지하고도 예. 이게 좀 뭐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렇게 예민하니까. 아,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 다음 영화 뭐 다음 촬영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그게 뚜껑이 확 열리면서 있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 집이 떠나가라. 그 아버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그냥 물어본 건데 갑자기 아들이 막 화를 내니까 다시 나가시고 엄마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화내냐고 또 혼내고 많이 싸웠죠 그 당시. 야 아버지 우셨겠는데? 진짜. 뭐다? 요즘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 다음 촬영 언제야? 아, 그렇게 투자사가 어디야를 물어봐요. 아, 진짜. 투자사가 빵빵해요. 영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꽤 긴 시간이었지만 아, 길어요. 네. 누군가한테는 사실 어쩜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내세우는 게 약간 창피할 때도 좀 있는데 그 어쨌든 뭐 그 5년 동안 많은 생각이 좀 들었죠. 이제 막 고양이도 나타나고. 어, 거의 뭐 여기선 지금 호랑이에요, 호랑이. 네. 지금 여기 밀림입니다. 밀림. 야, 지금 우리 냥이가 거의. 야, 아무튼 네. 네. 5년 동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막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 그런 게 힘들다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될 놈인지 이게 이제 내가 안 될 놈인 것 같은 그러니까. 거죠. 자격지심, 열등감,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5년 동안 휘둘려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연주자라면 매일 같이 피아노라도 연습을 할 텐데 당장에 일이 없는데 뭘 연습해야 되지? 그럼 배우는 뭘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남에 대해서 따라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자학들을 막 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그 생각을 좀 오래 하다가 그만하려고 그랬었죠. 뭐 안 하려고 유학 가려고 그랬었어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내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 유학원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왔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뭐 영화를 만드시는데 뭐 캐스팅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안 믿었죠 처음에. 아 이준익 감독님이 저라는 사람을 알 리도 없고. 근데 실제로 이준익 감독님이 저를 이제 찾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것만 그럼 해볼까? 이거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네, 그만둘까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좋아서 그게 이제 동주라는 영화였고. 야, 동주. 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쓰러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내를 소멸한다.